오늘은 덧셈과 뺄셈의 혼합 계산 그리고 곱셈을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까지 배워보도록 하자. 덧셈과 뺄셈의 혼합 계산은 우리가 어제도 했는데 몇 문제를 보도록 하자. 첫 번째 1번 플러스 5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마이너스 7 그치 요거를 계산하라 하면 얘는 플러스 5는 그대로 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4하고 지금 여기 부분 이 마이너스 부분을 플러스로 바꿔주라고 그랬잖아. 이거 바꾸면 어떻게 돼? 그럼 괄호 안에 이 부호를 반대 부호로 해달라고 했지. 그 부분만 지켜주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4 괄호 밖에 있는 부호를 모두 다 플러스로 바꿔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플러스로 바뀌어지고 괄호하고 괄호 속에 있는 마이너스가 반대 부호로 바뀌어야지 플러스 7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플러스 5 마이너스 4 플러스 7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 플러스 부호가 있고 플러스 부호가 있으니까 교환 법칙을 사용해서 얘와 얘를 자리를 바꿔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중괄호를 하고 플러스 5 플러스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중괄호 닫고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걸 풀어주니까 얘네들은 지금 뭐야 둘 다 플러스니까 밖에 플러스 보호를 써주고 플러스는 5 더하기 7 해주면 되는 거지. 중괄호 닫고 그리고 마이너스 4 얘를 계산해주니까 플러스 12가 나오네. 그치?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4 그럼 이때는 이제 절대값을 비교해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이니까. 그러면 플러스 12가 커 마이너스 4가 절대값이 커 플러스 12가 크지. 그러니까 밖에 부호를 플러스로 해주고 12 그리고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선 차를 이용해 줘야지. 4를 해주면 된다. 그러면 플러스 8이 되겠지. 일부러 지금 아주 자세하게 계산식을 느려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부호가 생략된 수의 혼합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이 부분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2번 부호가 생략된 수의 혼합 계산 생략된 양의 부호 플러스를 넣어야 돼. 그리고 뺄셈을 덧셈으로 고쳐서 계산하면 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마이너스 2 플러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얘를 계산하래. 그럼 부호가 생략됐으니까 우리가 생략된 부호를 먼저 찾아줘야지. 제일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라는 놈은 마이너스 2하고 괄호 열고 닫으면 돼. 그리고 이 플러스 5라는 놈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야? 플러스가 있고 플러스 5라는 얘기지. 이 마이너스 4라는 놈은 어떻게 된 거야?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그리고 플러스 4라는 이야기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얘를 바로 위에 문제처럼 바꿔주면 돼.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모두 괄호 밖에 있는 것은 다 플러스로 바꿔주라고 그랬잖아. 얘는 플러스니까 바꿔줄 필요가 없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를 바꿔줘야 되겠네. 마이너스 2 플러스 플러스 5 그 다음에 여기를 플러스로 바꾸고 그럼 괄호 안에 부호가 반대 부호를 써야지. 마이너스 그리고 숫자는 그대로 써주면 된다 얘기야.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부호를 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지. 그럼 얘와 얘를 자리를 바꿔서 마이너스 너네 둘끼리 짝꿍을 해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 5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네들을 계산을 먼저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괄호를 중괄호를 열고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 중괄호 닫고 플러스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계산을 해줄 때 어떻게 해줘야 돼? 부호가 같으니까 공통된 부호를 밖에 쓰고 괄호 닫고 2 그리고 플러스니까 플러스 4 부호가 같은 것을 계산할 때는 합을 이용하라고 그랬어요. 부호가 다른 것일 때 우리가 차를 이용하는 거고 플러스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 글씨가 조금 안 예쁘네 오늘 아침이라서 그런가?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주니까 얘는 지금 얼마가 돼? 마이너스 그리고 2 더하기 4 6이 되는 거지. 6 그치? 괄호 닫고 플러스
플러스 5. 그러면 지금 부호가 서로 다르지? 절대값이 큰게 마이너스 6쪽이니까 마이너스를 밖에 달고 그 다음에 6 그리고 부호가 서로 다르면 차를 이용해 준다고 그랬어. 빼기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지? 그 다음에 우리가 연속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개념이 잘 익혀졌는지 안 익혀졌는지. 1번 마이너스 10 플러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마이너스 7 얘를 계산해라. 그치? 괄호 안에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10이네,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7. 그런데 딱 거슬리는 게 있지. 괄호 사이에는 모두 플러스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플러스로 만들어 줘야지. 그럼 괄호 안에 얘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바뀌는 거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로 바뀌고 플러스로 바꿔주면 얘도 플러스로 바뀐다고 그랬지. 그치? 그렇게 되면 괄호 안에 보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 여기는 플러스 7이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교환 법칙을 사용할 필요 없고 얘끼리 바로 계산해주면 되지. 중괄호는 생략하고 바로 풀어보면 부호가 같으니까 공통된 부호를 밖에 써주고 10, 그리고 부호 같은 경우는 합으로 한다고 그랬지. 3, 이렇게 되고 플러스 7이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13 플러스 7이 되는 거지. 여기서는 부호가 서로 다르잖아? 그럼 절대값이 큰 놈의 부호가 밖으로 나와야지.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3. 부호가 서로 다른 것은 차를 이용해 준다고 그랬지.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6이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2번으로 한번 해보자. 2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플러스 6. 아하, 너는 지금 부호가 생략된 것을 계산하라고 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부호가 생략된 것을 부호를 찾아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고 여기는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8이라고 써줄 수 있겠지. 그치? 여기 이 속에 플러스가 지금 숨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그다음에 플러스니까 플러스하고 이 속에 또 플러스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플러스 6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여기 부분이 거슬려. 괄호와 괄호 사이는 무조건 플러스로 바꿔달라고 그랬어. 빠르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색깔은 바꾸지 않고 해보자. 플러스로 하고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이 플러스도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지. 마이너스 8이 되고 플러스 6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여기는 플러스 6이니까 교환 법칙을 따로 할 필요 없네. 먼저 얘를 계산하니까 공통된 부호 밖으로 끄집어내주고 1 부호가 같으니까 합을 이용해줘야지.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지.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9 여기에다가 플러스 6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9하고 플러스 6 부호가 서로 반대네. 그럼 절대값이 큰 놈의 부호가 앞으로 나와야지. 마이너스 괄호 열고 9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차를 이용해줘야지. 6. 그치?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답이 된다 얘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수하고 소수인 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야. 예를 한번 해볼까? 1번 플러스 4분의 3. 이제 글씨가 좀잘 써지네.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7. 예를 해볼까? 얘를 하니까 지금 분모가 모두 4로 다 통분이 돼 있네. 그러면 쉽지. 여기 근데 우리가 딱 거슬리는 게 뭐야? 이제 괄호 사이에 마이너스가 보이면 우리는 거슬리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지. 얘를 부호를 바꿔주면 괄호 안에 부호가 반대 부호가 된다 이런 얘기지. 플러스 4분의 3. 3이 또 3. 플러스로 바뀌어야지. 그럼 괄호 안에 있는 부호도 바뀌어져야지. 4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그럼 플러스로 바꿔주고 괄호 안에 부호 반대로 바꿔주고 4분의 7. 그러면 얘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니까 교환 법칙을 따로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면 밖에 플러스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 4분의 3 그리고 부호 같으니까 플러스겠지. 그 다음에 4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플러스 4분의 4지? 4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7 여기까지 했는데 부호가 서로 다르네. 그럼 절대값이 큰 놈이 나오면 되겠지. 절대값 큰 놈은 마이너스 4분의 7이니까 마이너스를 그 놈의 부호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큰놈 먼저 4분의 7 숫자만 쓰는 거야. 그리고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차를 써줘야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절대값이 작은 놈 4분의 4를 쓰면 된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4분의 3이 정답이 되겠다. 얘도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2번. 2번은 분모가 다른 놈으로 해서 우리가 통분까지 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자.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네. 얘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거슬려야 될 게 뭐야? 체크해야 되는 거는 부 사이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얼른 플러스로 바꿔준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얘를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야지.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고 3분의 1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이제 괄호 안에 부호가 똑같은 놈끼리 모아야지. 여기가 마이너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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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어? 얘는 모두 다 괄호 안에 있는 놈들이 마이너스네. 그치? 그러니까 따로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부호가 모두 공통이니까 밖에 그런데 지금 여기가 분모를 봤더니 여긴 2고 여기는 3이야. 그치? 여기는 2고. 그러면 분모가 2인 놈하고 2인 놈끼리 모아야지. 너네 둘이 짝퉁이라 서로 비슷한 애들끼리 해야 되니까 이렇게 덧셈의 교환법칙을 사용을 해줄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써지겠네. 그치? 얘와 얘를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를 앞에다 써주고 괄호하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중괄호가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를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둘 다 마이너스니까 우리가 마이너스를 앞에다 딱 해놓고 2분의 4 더하기 3분의 1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는 통분해줘야 되잖아. 그치? 근데 통분을 안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통분하고 초등학교식으로 한번 해보자. 얘는 마이너스 2와 3의 최소공배수는 6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6으로 해주고 곱하기 3 했으니까 3, 4, 12 이렇게 되는 거지. 플러스 얘는 곱하기 2 해준 거지. 곱하기 2 했으니까 여기는 6이 되겠고 여기도 2가 된다.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6분의 지금 14가 되는 거지. 그치? 6분의 14는 우리가 기하학분수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로 약분되지? 3, 2, 7의 14 마이너스 3분의 7이 얘의 답이 되는 거지. 그런데 아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로 바로 한다고 하면 얘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보도록 하자. 이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4는 여기서 기하학분수가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2가 되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찌됐든 부호가 서로 같으니까 마이너스를 앞에 끄집어내고 2 더하기 3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그러면 2과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지. 대분수 되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2, 6 6 더하기 1은 7 그러니까 3분의 7이라고 바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불필요한 통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다음 소수 문제가 소수와 분수가 뒤섞여 있는 문제가 있네. 얘를 한번 해보자.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플러스 0.5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얘를 계산하시오. 조금 복잡하게 생겼지. 그렇다고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어. 우리가 괄호 사이에 마이너스를 먼저 플러스로 바꿔줘야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그리고 여기를 지금 플러스로 바꿔주면 괄호 안도 부호가 바뀐다. 0.5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모을 필요는 없는데 지금 분모가 있으니까 분수가 있고 소수가 있으니까 이 분모와 같은 놈끼리 몰아주자. 그치? 그 다음에 너는 마이너스 5하고 0.5하고 4분의 1 가까이 놓으면 되겠지. 우리가 얘를 이쪽으로 가져오고 얘는 그대로 오면 되겠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 플러스 4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0.5 이렇게 왔어.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오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앞에 거는 변함없이 그대로 놔두고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0.5 놔두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중괄호 해서 얘를 계산할 건데 부호가 같으니까 마이너스를 공통된 부호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중괄호 닫고 그러면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돼? 3분의 3이 되는 거잖아. 3분의 3은 얼마야? 1이 되는 거지. 1. 그치? 요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얘네들끼리 먼저 계산을 해줘야지. 덧셈은 결합법칙이야. 그러면 플러스 4분의 1은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얘 계산하니까 플러스 중괄호 하고 공통된 부호 마이너스 하고 0.5 더하기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 얘하고 플러스 그러면 얘 계산하니까 1.5가 되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얘를 이제 계산해 달라는 얘기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야. 어떤 게 지금 소수를 분수로 바꿔줘야지 먼저. 그치? 소수를 분수로 먼저 바꿔주자.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1.5는 얼마란 얘기야? 10분의 마이너스 10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지. 얘를 우리가 마이너스 10분의 15가 되겠다. 근데 얘가 통분되잖아. 아니 통분이 아니라 약분되는 거잖아. 그치? 5로 하면 5, 20, 5, 35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 마이너스 2분의 3을 지금 분모가 4로 통분해야지. 2와 4의 최소공배수는 4니까.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2 해주고 여기 곱하기 2 해주면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6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바로 써주자.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6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절대값이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절대값이 어떤 놈이 더 커? 마이너스 4분의 6이 더 크지. 그러면 큰 놈의 부호를 앞에다 쓰고 괄호 열고 큰 놈 4분의 6에서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차를 이용해줘야지. 빼기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네. 그치? 어렵지 않다. 조금 복잡할 뿐이지. 근데 이 부분이 익숙해지면 그냥 재미로 심심할 때 그치? 심심풀이 땅콩처럼 우리가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런 문제가 지금 한 문제 정도가 더 있는데 걔를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7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7.7을 계산하시오. 이거 지금 분모가 숨어있는 놈이네. 그치? 그럼 우리가 이때는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오게 돼.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데 2, 2.7 앞에 뭐가 숨어있어? 플러스가 숨어있다고. 그치? 그 다음에 3분의 2 여기도 플러스가 숨어있다고. 여기도 플러스가 숨어있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2.7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7.7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괄호 사이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로 바꿔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여기 마이너스 하나만 있네. 그럼 바꿔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그럼 괄호 안에 부호 바뀌지?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7.7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우리가 교환법칙을 사용해 줄 거 아니야. 여기 마이너스 있고 플러스 있고 그럼 교환법칙을 따로 사용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계산해 나가자. 요놈과 요놈 두 개를 계산하면 공통된 부호 마이너스 앞으로 끄집어내고 2 더하기 2.7 하면 되겠지. 중괄호 열고 닫고 플러스 이 뒤에 있는 놈은 플러스 3분의 2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얼마로 바꿔줄 수 있어? 플러스 10분의 77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얘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 중괄호 부분을 마이너스 2에다가 2.7을 더하니까 얼마야? 4.7이 되는 거지. 4.7은 얼마야? 10분의 47이 되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10분의 47이 된다. 우선 여기까지 했어.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10분의 77. 지금 이제 분모를 통분해야 돼. 10하고 3이 있는데 10하고 3의 최소공배수는 얼마야? 30이지. 그치? 그러니까 30으로 우리가 통분해주자. 마이너스 30분의 곱하기 3 했지? 3 하니까 37에 21. 이 올라오 3, 4, 12.
그러니까 14, 141이 되겠네.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10 곱했지. 10 곱하니까 2가 20이 됐네. 플러스 얘는 3을 곱해야지. 30, 3 곱하니 37에 21. 37에 21. 그러니까 3 되겠네. 231. 그치? 그러면 괄호 안을 보니까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잖아. 그럼 얘 플러스끼리 먼저 계산을 하고 나중에 부호가 다른 놈이랑 계산하면 되겠네. 얘 먼저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먼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0분의 141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어찌됐든 부호가 지금 플러스야.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하고 30분의 20에다 30분의 231을 더하면 돼. 그럼 30분의 얼마가 돼? 251이 되겠네. 그치? 251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얘를 계산을 해주면 지금 부호가 얘는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가 빠졌네.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니까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절대값이 큰 놈이 어떤 거야? 당연히 30분의 251이 크지. 그러니까 플러스 부호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쓰고, 그다음에 30분의 251에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30분의 251에서 빼기, 차를 이용해야지.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30분의 141을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 얘기지. 그럼 어떻게 돼? 플러스 30분의 11 빼지고 1, 2, 뭐야 이게? 110이야? 110이야? 110? 30분의 110 나오겠네. 그치? 30분의 110은 우리가 10으로 약분 되지. 뒤에 있는 00, 얘 이렇게 약분 되네. 그치? 그러니까 답은 얼마야? 플러스 3분의 11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어렵지 않다. 지금 덧셈과 뺄셈 혼합 계산을 해봤어. 어려운 부분 없을 거야. 그렇지? 마지막으로 특이한 문제 하나만 해보고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특이한 문제는 이거를 마방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문제에서도 종종 내신 문제에서 나와지기도 해. 근데 중학교 1학년 이 부분에 나왔으니까 간단한 걸 하나 보도록 하자. 풀어보고 재밌으면 또한 문제 해보고. 지금 그림이 어떻게 됐냐면, 요렇게 동그라미가 요렇게 세 개씩 있어. 그 다음에 여기도 세개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 그리고 이제 숫자가 써 있어. 속에 A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여기는 B,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여기는 11. 이렇게 써 있네. 문제는 뭐냐 했더니, 오른쪽 그림의 사각형에서 네 변에 놓인 세수 합이 모두 같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A 더하기 B는 얼마냐 이 얘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A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합한 것과,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합한 것, 합. 얘네들이 서로 같다는 얘기야. 이해돼? 이렇게 더하든 이렇게 더하든 이렇게 더하든 이렇게 더하든 이렇게 더하든 모두 계산 결과, 합의 계산 결과가 같다. 그랬을 때 A 더하기 B는 무엇이냐 이런 얘기지. 복잡하니까 우리가 이 빨간색 부분은 지워주도록 하자. 한번 해보자. 합을 먼저 그럼 내야지. 그럼 이런 경우는 미지수가 없는 놈의 합을 먼저 구해야 돼. 그리고 나서 미지수가 하나 있는 놈의 합을 해서 그 미지수를 특정해줘야지. 우리가 미지수가 없는 부분은 이 부분이 미지수가 없는 거지. 얘를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11 더하기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합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를 계산하려고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하고 여기 마이너스 6이잖아. 여기는 플러스니까 얘와 얘의 자리를 교환 법칙으로 해서 바꿔주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플러스 11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부호가 같은 놈이네. 부호가 같은 놈이니까 마이너스 하고 4 더하기 6 하니까 10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치? 이해되지? 이거 하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가 있어? 마이너스 10이라고 쓸수 있는 거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생각하고 빨리 하는 거야. 그럼 플러스 11을 해야지. 플러스 11 이걸 하면 두 수의 부호가 서로 다르지?
절대값 큰 놈이 어떤 거야? 플러스지. 플러스 11. 그럼 플러스 앞에 쓰고 11 빼기 10 해야지. 그러니까 1이 되겠네.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답이 되는 거. 아니 답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수 여기에 합은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그러면 우리가 A값을 잡으러 요놈을 더하러 가자. 이제 빨리 해야 되겠다. A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4. 얘를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얘가 나온다는 얘기지. 플러스 1이. 그치? 우리가 얼른 계산해주자.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얼른 계산할 수 있겠지. A 더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계산이 되네. 그치? 그럼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여기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냐? A 그러면 요 마이너스 5라는 놈이 이렇게 이사를 가겠지.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주소가 바뀐다고 그랬잖아. 주소가 바뀌면 숫자에서는 이항을 하게 되면 뭐가 바뀌어?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플러스 1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5였으니까 뭐가 돼야 돼? 얘까지 같이 가져간다고 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렇게 가겠지. 얘가 바뀐 거야 지금. 이 앞에 있는 플러스가 이 마이너스로. 그치? 그러면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고 그럼 그 뒤에 것도 바뀌어야지. 그럼 얘는 플러스 6이 된다는 얘기지. A가 플러스 6이야. 그 다음에 B로 넘어가서 우리가 빨리 조금 해야 될 것 같아.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얘 하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B 더하기 마이너스 6. 그치? 얘를 했더니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아까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지. 플러스 1이 된다. 그럼 얘도 똑같이 얘와 얘를 교환법칙 해주자.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6 플러스 B가 되겠지. 는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얘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공통인 거 하고 2하고 6하고 더하니까 8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8 더하기 B는 플러스 1이다. 그치? 여기 지금 앞에 플러스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치? 그럼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 B는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고 괄호 안에 있는 거 반대로 되지. 플러스 8. 그럼 얘는 얼마야? 플러스 9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A는 아까 플러스 6이 되는 거고 B는 플러스 9가 되는 거지. A 더하기 B를 구하래. 그러면 플러스 6 더하기 플러스 9 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얘를 더하니까 플러스하고 6 더하기 9는 15가 되는 거지. 플러스 15가 답이 되겠다 이 얘기야. 이해되지? 여기까지.